뭐 연승이 깨져서 아쉽고 그때도 KT한테 준것 같은데 이번에도 KT한테 져서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도 말은 되게 저도 뭐 연승 깨진 거 감독님 마찬가지로 아쉽고 네, 그래서 그리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. 뭐 정규 시즌 1위야 뭐 저번 경기 때부터 알고 있어서 그냥 뭐 딱히 오늘이라고 뭐 새롭진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뭐 남은 경기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경기 남았는데 이제 두 경기 잘 하고 플레이오프 잘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측 못했다기보다는 그 정도 조커 픽을 안다고 해서 밴할 수는 없고요. 그냥 저희는 무난한 픽을 밴한 거고 뭐 스몰더 때문에 졌다는 저희가 뭐 후반 가면 좋은 캐비인데 저희가 3세트에 엄청 유리했거든요. 뭐 라인 사업으로 이득도 보고 맞던 좋았는데 뭐 케넨이 다이브 할때 연속으로 계속 호응을 못 해주고 계속 죽으면서 거의 저희가 많이 유리했던 경기가 뒤집어져서 후반에 스몰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스택 싸우면서 좋아져서 그때는 이기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중반에 못 걸려서 진것 같아요. 지는 경기에서 피드백을 할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남들이 안 쓰는 챔프가 몇개 쓰는 거 있는데 그 챔프가 정말 안 좋다면 오늘 졌을 때 선수들하고 가서 얘기할 것이고 뭐 다시 생각해 볼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적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걸로 뭐한 판으로 애들한테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. 그냥 들어가서 경기 보고 피드백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아쉬운 부분은 사실 뭐 많았지만 그냥 제일 아쉬웠던 거는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했는데 좀 많이 못 굴려서 그래서 패배했다 생각하고요. 그리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고 잘 피드백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기준은 없고요. 그냥 경기 보고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 보고 고를 것 같습니다. 뭐 전에도 이길 때도 얘기했지만 뭐 도주기도 없고 한두 번 지면은 무너지는 픽이라서 뭐 라인전이 강한 건 강점이지만 그걸로 엄청 잘 굴려야 된다 생각해서 리스크 있는 픽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계속 통하면은 계속 쓸 생각이었지만 안 통할 때는 바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서 드라이브 픽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해보고 뭐 무난한 뭐 다른 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선픽할 수도 있고요. 뭐 저희가 생각을 더 해볼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.